그래서 한결이는 뒤에 8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거 배웠어요? 뭐 하자 하고 못한다고 못하는 이유까지 같이 뭘 하자고 제안을 하죠. 네. 우리 같이 뭐 하러 가자, 우리 같이 뭐 하러 가자 라고 했는데 너무 미안하지만 어떤 이유, 뭐 피곤하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이유로 못한다고 하는 거 배웠죠. 네. 오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Fish. Fish. F-I-S-H. 오케이, 계속해서. Fishing. Fishing. F-I-S-H-I-N-G. 그렇죠. 자, Fish가 이런 뜻일 땐 무슨 시예요? 하다 씨에 ing 붙이면 뭐뭐 뭐 하는 중인, 원래는 하다였는데 하는 중인 하는 거. 계속해서 sorry. sorry. s o r r y. 오케이, 계속해서 let. let죠. let 뒤에 하다 씨가 오면 우리 같이 뭐뭐 하자, 우리 놀자. let's play 하면 놀자. 우리 달리자. Let's run. 이런 식으로. 우리 축구하자. Let's soccer. Let's soccer 하다신가요? 어? 뭐라고? 여기만 소리 들려요. 뺐다가 다시 한번 꼽아보세요. 우리 축구하자. Let's play soccer. 그래서 let's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자고요. 계속해서 swim. S H R W I M. 오케이, 하다 씨네요, 그쵸? 네. 그럼 얘는? Swimming. S-W-I-M-M-I-N-G. 그렇죠. 여기에 끝에 오는 이거 모음 자음이라고 합니다.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이렇게 있을 때는 모음이 뭐고 자음이 뭔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죠? 네. 네. 이 소리 나니까 모음입니다, 그쵸? 네. 오케이, 모음 자음이면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네. 오케이, 계속해서 go. go고요. 그래서 쇼핑? 이거 무슨 시예요? 거기. 여기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인데 쇼핑일까요? 아니요. 이게 하다시, 이게 하다시에요? 이거 ing 붙어 있는데 이거 하다시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 잘 모르겠나요? 샵이죠, 샵. 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쇼핑. 이거 쇼핑이죠. P 한 번 더 써야 되고요. Tired. T-I-R-D-E. 오케이. 공부를 뭐 숙제했다며. 무지하게 많이 틀리네요? 오늘 틀린 건 집에서 쓰기 해가지고 5번 쓰기 해서 카톡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오케이. 계속해서 도보 걸어 생행하는 거 하이크. H-I-K-E. 그렇죠. 그럼 얘는 하이킹. H-I-K-K-I-N-G. 오케이, 한 번 더? 아니요. 그럼 이렇게? 네. 오케이, 맞습니다. 하다시 끝에 소리 한다는 이가 있을 때 이를 떼야 됩니다. ing 붙이는 규칙입니다. ing 붙이는 규칙 중에 모음 자음으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쓴다. 소리 안 나는 이가 있으면 이를 빼고 ing 붙인다는 거 알아두시란 말이에요. 저기는 쪽. 뭐라고? 족. 족. J-O-G. 오케이. 그럼 얘, 조깅하는 중이는 뭐예요? 조깅. 조깅은 어떻게 써요? J-O-G-G-I-N. 그렇죠. 마지막 G를 한 번 더 써야 되고요. 계속해서. Sick. Sick. S-I-C-K. 그렇죠. Idea. I-D-E-A. 오케이. 그래서 오늘 샵하고 tired 틀렸네요. 자,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8. So, 뭐 하자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Let's make
Let's go swimming. Let's make swimming. 수영을 만들진 않겠죠. 우리 네. 수영하러 가자.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우리 뭐뭐 하러 가라, 뭐뭐 하러 가라, 가자, 뭐뭐 하러 가자 이런 표현들이 Let's go in, Let's go in 이러면서 나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거절하네요. Sorry, I can't. Sorry, I can't. Swimming. Swimming일까요? Can't 뒤에는 하나 씨가 와야 되니까 I can't swim. Go swimming. Swimming. 그럼 난 뭐 하러 I can't go swimming 무슨 뜻이에요? 나는 수영하러 갈 수 없다. 수영하러 갈 수가 없다. 오케이. 계속해서 또 뭐 하자 그럽니다.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그랬더니 또 거절하나? Sorry, I can't. I'm sick. I'm sick. 아파서 못 한다. 그랬어. Sorry, I can't. Go hiking. I can't go hiking. Sorry, I can't go hiking. I'm sick. 아파서 거절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하자 그랬는데 거절하는 거 쭉 나오는 거예요, 이번엔. 네. 오케이. 다음. Sorry, I can't. I'm tired. I'm tired. 오케이. 다음에 또 뭐 하자 그럽니다. Let's make fishing. 어? Let's go fishing. Let's make 입에 붙어버렸네요. 뭐 하러 가자니까요. 뭐라고요?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말하기 테스트에서는 자꾸 Let's make lunch가 기억나나 봐요. 네. 오케이, 뭐 하러 가자입니다. Let's go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